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예, 여러분의 배추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배추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이제 수확 시기가 약한한달 남짓 남은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까지는 예, 영양관리, 수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왔었죠. 예, 특히 10월 달은 예, 가뭄이 심해서 간수를 하지 않으면 예, 배추가 잘 자라지 않을 정도로 거의 예, 비가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집중했던 것은 물론 영양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예, 수분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예, 저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3일 간격으로 예, 물을 공급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을 주는 방법은 물을 듬뿍 주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번 줘도 됩니다. 그러나 물을 살짝 살짝 줄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미 배추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벌써 이제 결구가 시작을 해서 결구가 한 절반 정도는 이미 결구가 된 듯합니다. 이제는 이 배추의 겉잎은 거의 성장을 하지 않겠죠. 이 겉잎은 예, 햇볕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예, 이 속을 채우는 그러한 아마 성장이 이루어질 듯해요. 지금은 배추를 성장 위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속을 채우는 이 속을 결구를 해서 속을 채우는 그러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넓은 잎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렇게 넓은 잎을 갖추지 못한 배추들은 저도 이 뒤쪽에 예, 고추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모종 정식을 했는 경우에는 그 자람 정도가 아주 느려가지고 이 잎이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배추처럼 잎이 넓은 잎을 갖추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구가 되지 않는 배추들은 예, 결구시켜서 김장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추들은 예, 뭐 쌈배추로 이용한다든지 겉절이 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듯하고 예, 속을 채워서 김장하는 김장배추는 이렇게 잎을 넓게 예, 키워서 지금 이제 속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장 위주의 그러한 배추 키우기보다는 예, 속을 채우고 예, 배추의 맛을 좋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잎이 크지 않았다고 지금 막 비료도 주고 막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아직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추로 키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잎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면 그러한 배추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고 만약 잎이 이렇게 크게 키워서 속을 채워 나간다면은 일단 예, 요번 달말좀 늦게 수확 11월 말경에 수확하신다면 11월 초까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간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수확하기 2, 3주 전에는 간수를 멈추시고 그다음에 키우셔야 물배추가 되지 않죠. 수확할 때까지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물배추가 되니까 예, 그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양관리는 예, 성장 유지보다는 맛을 좋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 맛을 좋게 한다는 것은 예, MPK 예, 3대 영양소 그것보다는 밀양요소 위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맛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밀양요소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뭐 영양제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집에 있는 천일염을 이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분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병충해 관리. 예, 병충해 관리가 지금까지 병충해 없이 잘 자랐다면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벌레가 많이 뜯어먹는 경우라면 예, 10월이 지나기 전에 예, 방제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으로 이렇게 해서 벌레를 잡고 하지만 그게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드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예, 모양새 있는 배추 모양을 갖추어서 예, 김장을 하시고 싶으면 예, 10월 말까지는
친환경 약재라도 살포하셔서 병충해 방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진딧물. 쭈금쭈금이면 진딧물이 굉장히 극성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 키운 배추도 진딧물이 붙으면은 배추가 완전히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친환경 약재를 직접 만들어서 살포를 해주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만드는 친환경 진딧물 약재 만드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추비는 끝났습니다. 추비는 10월 중순에 끝났고, 이제는 이제 배추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천일염을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물에 녹여서 20리터 한 말 통에 천일염 40g을 녹여서 옆면 살포 형식으로 주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천일염 소금을 한 반 스푼씩 해서 배추 사이에 이렇게 줄 생각입니다. 물론 간수는 또 필수겠죠. 그렇게 마지막 단계에 있는 배추 재배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은 뭐 특별히 관리할 게 별로 없는 듯해요. 하엽 좀 살짝 따주고, 풀 관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 해주고, 무에는 뭐 특별히 병충해도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무는 수확 시기가 좀 빠르죠. 배추보다는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무는 영하의 날씨를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영하 2도 3도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그 전에 무는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한 10일 그 전에 이제 무는 수확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이렇게 씨앗을 파종한 이 무 씨앗은 이렇게 열무처럼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금쯤 솎아서 지금 이제 나물 비빔밥 해서 먹으면 되겠죠. 솎아서 나물 비빔밥 해 먹고 나머지는 조금 더 키워서 총각무처럼 크면은 또 이제 그렇게 또 맛있는 총각김치 담그셔서 드시면 될 듯합니다. 배추밭 앞에 있는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아주 잘 익어갑니다. 이상 농부 항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lbin, 농부 항소 TV.